조상우 박동원 성폭행 혐의 경찰 조사 9단 1군서 제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주전 포수 박동원과 맞물이 투수 조상우가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23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넥센 구단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이날 박동원, 조상우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준강간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신고는 피해 여성의 친구가 이날 오전 5시 21분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센 구단은 이날 두 선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후에 있을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엔트리에서 말소했다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넥센 측은 숙소에서 조사를 받은 두 선수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이날 두 선수에게 참가 활동 정지 조처를 내렸다. 야구규약 152조 5항은 부정행위나 품위 손상 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이날부터 훈련과 경기 등 모든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